자,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일. 요거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좀 빨리 해보고. 뭐야, 이거. 자, 계정을 만들려면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현재 무슨 계정이 나와 있는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거를 저는 지금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흐름상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두 명,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원이 지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원이 지워질 겁니다. 딱 지운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LLDJ밖에 없어요. LLDJ 로컬을 싹 깔끔하게 지운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여기. 자, 저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지우는 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이렇게 지우고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컬호스트.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로컬호스트는 127.0.0.1로 읽으세요. 네. 이렇게 접속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시고서, 아, 접속을 못하는구나. 그거 보시고서 여기 들어가서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까 아이디가 이거였고, 로컬호스트는 127.0.0.1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이 메시지를 보고서 이걸 쓸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자, EXIT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속이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루트로 접속해서, 나는 171로도 접속을 하게 하고 싶어요. 171로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가 보시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171로 시도를 해보면은 안 돼요. 아, 그러면 10.0.2.15. 아, 내가 171로 보내면 그게, 얘가 이제 10.0.2.25로 토스를 해서, 그러니까 10.0.2.25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보시고 또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시고서 이 명령어를 보고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추가할 생각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EXIT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해봤을 때, 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접속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오류 메시지를 보고서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MySQL의 유저는 복합키예요. 그게 뭐냐면은 LLDJ가 아이디가 아니에요. LLDJ 로컬이 아이디가 아니라 요 골뱅이 해가지고, 네, 이제 서울 대전.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대전에서 접속, 대전에서 서버로 접속하면은,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서버로 접속.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접속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대전에 가면은 이게 안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MySQL 서버는 나를 얘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접속하는 그 발신지 있죠, 발신지. 발신지 주소를 같이 묶어서 얘를 하나의 유저로 봐요. 그래서 내가 뭔가, MySQL 유저를 등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 개를 등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 보시고서, 왜 LLDJ 로컬 두개 등록하지? 사실 여러분, 이게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이디고 이게 뭐다? 그 발신지라고 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가 있는 주소. 네. 됐습니다.